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살자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손을 내밀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단순한 양경수 위원장 한 사람의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향과도 같고 심장과도 같은 이 민주노총에 군합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옥두새벽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만행을 또다시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습니다. 범죄자 해명범 비재용을 풀어주고 노동자들의 희망을 이야기했던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시킵니다.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지는 재벌공화국, 투기공화국, 이제는 코로나로 그리로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의 만행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법의 테두리로 민주노총을 가둔다면 저희들은 온몸으로 한글을 할 것입니다.